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한 예배자 한 예배자를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 타이머를 이용합니다. 어떤 때 타이머를 이용하냐? 오븐에다가 뭘 넣어놓고 켰죠. 그런 타이머를 켜놓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울리면은 오븐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물이나 혹은 찌개를 올려놓고 끓일 때에 또 타이머를 설정해 둡니다. 그래서 몇 분 후에 타이머가 울리면은 가서 찌개나 국이 잘 끓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런 타이머를 이용하냐면은 그냥 불 위에 혹은 오븐에 냄비나 먹을 것을 넣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냄새지? 타는 냄새를 맡고 나서야 가서 그 불을 끈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이제는 타이머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기억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렌지 위에, 가스렌지 위에 찌개를 올려놨지. 아, 내가 오븐에다가 뭔가 먹을 거를 넣어놨지.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베드로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계속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늘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그 뜻대로 행하려 하기보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거나, 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 기억나게 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정말 필요할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에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주님, 성령님,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 항상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